저는 매일 5분 이것을 꾸준히 한 결과 갈수록 입이 짧아져 이젠 치킨, 피자, 탕수육, 떡볶이 이런 고칼로리 음식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만큼만 먹게 돼요.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으면서 몸매 관리가 가능해짐은 물론 소화기 건강이 좋아진 덕에 하루 컨디션 자체가 훨씬 좋아지니 삶의 만족도가 훨씬 올라간 훨씬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꾸준히만 한다면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자기 전 딱 5분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우리 많은 장기 다이어터들의 큰 로망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입 짧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눈앞에 차려진 음식들을 모조리 해치워야 식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입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는 날은 내 포만감과는 상관없이 얘는 이미 마비된 상태로 단짠단짠 떡볶이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다시 치킨 먹고 과자 먹고 요 폭식을 반복했으며 식사 약속이 생기면 걱정부터 따르던 다이어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요거트 컵 하나도 먹다가 배는 부르지 않은데 입이 질려서 남겨두는 사람이 되었고요. 더 이상 식욕과 싸우며 하루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고 과식으로 인해 컨디션이 떨어져서 일상에 방해받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제 식욕이 편안해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준 이 습관은 바로 식사 일기 쓰기입니다. 박수! 박수는 뭐 외치는지 모르겠네. 오늘의 주제를 들었을 때 식사일기? 나는 식단일기, 다이어트일기를 많이 작성했었는데 그게 큰 효과가 없었는데 그냥 뭐 먹은 거, 운동한 거 기록하는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어요. 단순히 먹은 메뉴, 시간, 양, 딥하게는 칼로리, 운동 정도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대로 이 식사일기를 작성하시면 여러분도 무엇이든 적당히 먹고 스톱할 수 있는 달다이어터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 기록하는 다이어리 양식을 띄워두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잠깐 보고 오늘부터 꼭 해보세요. 기록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얼마나 잘 잤느냐. 두 번째, 얼마나 잘 먹었느냐. 세 번째, 얼마나 잘 움직였느냐. 이 세 가지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핵심 세 가지 리스트고요. 내가 부쩍 살이 많이 찌거나 컨디션이 저하되거나 유독 잠이 많이 오거나 요즘 들어 변비가 심해지거나 설사가 심해지거나 얼굴이 너무 붓거나 몸이 너무 무겁거나 할 때는 이 세 가지 리스트 안에서 추적을 하시면 원인을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을 작성하는 데는 두 가지 컬러의 펜이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까만 색깔, 두 번째로 보라 색깔은 제 선택이고요. 컬러 있는 펜 아무거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휴식 구간인데요. 휴식 구간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전날 잠든 시간 몇 시에 잠들었는지 그리고 다음날 몇 시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수면의 만족도가 어땠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전날 12시에 잤는데 7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깜빡하고 되게 깊게 잠들었으면 하트 뿅뿅인 얼굴에 체크 표시를 해도 좋겠죠. 혹은 내가 10시간 정도 잤지만 중간에 한 3, 4번 깨기도 했고 중간에 음식을 먹고 다시 자는 바람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다 하면은 속상한 표정의 체크 표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사입니다. 몇 시에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얼만큼 먹었는지 작성해준 후에 식사 후에 포만감이 어땠는지 배부르다, 배가 부르진 않다, 적당하다, 기분 좋게 배부르다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운동은 운동한 시간, 어떤 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강도가 어땠는지 정도로 가볍게 기록해주면 돼요. 그리고 두 가지 추가 리스트가 있어요. 바로 물하고 그날의 여부입니다.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외에도 물을 그날 얼마나 잘 챙겨 먹었느냐 그리고 생리 전이냐 중이냐 후냐 아예 상관없는 날이냐에 따라서 식욕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 두 가지까지도 꾸준히 기록을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흔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 식사 다이어트 일지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꿀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아까 준비했던
있던 컬러 볼펜을 들어주는 겁니다. 까만색 볼펜으로 가볍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먹고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팩트를 작성해 준다면, 보라색으로 할게요. 제가 보라색을 좋아합니다. 보라색으로는 내 컨디션이 어땠고 내 감정이 어땠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는 거예요. 저는 자칭, 타칭, 친절한 유튜버이기 때문에 예시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는 제 최근 일기로 예시를 바로 들어드릴게요. 좀 보면서 할게요. 제가 제걸 못 외워서. 자, 2021년 6월 2일 수요일 새벽 2시 취침, 10시 30분 기상, 수면 만족도, 하트 뿅뿅. 보라색 펜, 6시에 깼다가 다시 잤더니 이 시간이었다네. 이게 다예요. 뭐 이런 식으로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식사. 2시에 아메리카노 아이스, 유산균, PM 주스, 요거트맨, 라지 사이즈 반 개를 먹고 남겨뒀고요. 그리고 헤이즐넛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습니다. 이날 되게 안 먹었네. 그리고 보라색 펜으로, 요즘 요거트맨 요거트는 먹다가 물리는 순간이 온다. 그런 스톱한다. 아, 좀 너무 유치한 거 같은데. 자, 그리고 7시. 요거트맨 라지 사이즈 2분의 1. 아까 낮에 먹고 남은 거를 또 마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몇분 지난 뒤에 마티스 그린이라는 가게에서 소갈비살 샐러드에 소갈비를 추가하고 계란을 추가해서 곤약밥 하나와 함께 먹었어요. 여기서는 보라색 펜으로, 아까 라제 요거트맨 반 먹을 때는 맛을 충분히 느끼면서 먹었기 때문에 질려서 반 먹다가 남겼는데, 오늘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허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남은 요거트 반을 먹다 보니 급하게 막 우겨넣기 식으로 먹었는 것 같다. 이게 양이 아마 많았으면 그냥 다 밀어넣기 식으로 먹었을 것 같다. 그리고 샐러드 쪽에는, 오늘 허기가 많이 졌는지 요거트로 한번 만족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잘안된것 같다. 이거를 생각보다 급하게 먹다가 나중에 좀 인지하고 천천히 먹긴 했다. 역시 나는 다양한 재료를 한 번에 먹으면 온전히 먹기가 잘안 되는 것 같고, 허기가 확 지기 전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던지 아니면 편안한 컨디션을 찾고 먹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요. 꼭 모든 리스트에 상세한 감정이 되게 세부적으로 작성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날 뭔가 인지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운동입니다. 12시에 사우나. 공복 사우나. 공복 사우나는 뭐야? 저 이날 운동 안 했네요. 아, 예시를 다른 날로 할걸 그랬나? 아, 제가 운동을 웬만하면 매일 50분씩 하는데. 이날 바빴나? 아무튼 운동은 공복 사우나가 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에 물은 이날 2리터를 마셨고요. 물에다가는 특별한 보라색 기록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중간 애매한 표정의 체크를 해놨습니다. 가긴 갔는데 뭔가 답답. 넘어가요. 그리고 매직. 매직은 일주일 전도 아니고 ING도 아니고 끝난 지 며칠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시 까만색 볼펜으로 내 마음 조금 더 살피기에 대해서 추가로 남기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적었던 거 읽어드릴게요. 전날 술과 나트륨을 많이 먹은 것 치곤, 저 전날 술 먹었나 봐요. 날짜를 잘못 골랐어. 운동 2일 안한것 치고, 그 전날도 운동을 안 했나 보다. 아, 그래서 조금 먹었구나. 붓지 않아? 신기했다. 과식, 폭식, 야식의 강도 빈도가 줄어들어 거의 사라지니 소화기 컨디션 자체가 너무 좋아진 듯하다. 그래도 장 컨디션이 조금씩 늘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 내일은 공복에 유산균 챙겨 먹고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해야겠다. 이 정도로 작성했네요. 거듭 말했지만 날짜 잘못 골랐어. 이렇게 단순한 사실 기록, 무엇을 먹었고 어떤 운동을 했는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났는지까지가 아니라, 이때 자고 이때 일어나서 내 컨디션이 어떤지, 내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내가 이렇게 먹고 나서 내 만족도가 어떤지, 내 기분이 어떤지,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식욕 상태가 어땠는지, 컨디션이 어떻고 내 눈바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조금씩만 작성해 주시면 내가 주로 어떤 상황에 식욕이 왕성해지고 힘들어하는지 알수 있고요. 입 터지고 좌절하고 다시 다이어트 재도전을 반복하며 지치는 것이 아닌, 내 식욕이 과하게 오르는 순간 입 터짐이 오는 원인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이걸 미연에 방지하면요, 여러분들이 가짜 식욕과 싸우던 그 빈도수 자체 체가 줄어들면서 몸매 관리, 다이어트가 훨씬 편안하고 쉬워집니다. 이 기록 습관에 대한 장점은 정말 어마어마한데, 아무래도 가장 큰 이점이라 하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음식을 먹든 내 몸이 진짜 필요한 양, 먹은 후에 늘어지는 게 아니라 먹고 나서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는 양과 식사법을 알게 되어서 정말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몸매 관리가 가능한 사람이 점점점 되어갑니다. 한 번에 확 짠! 됐어요는 아니에요. 정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 정말 그런 사람으로 어느새 변해 있을 겁니다. 아우, 솔직히 이 기록에 대한 장점은요, 30분 동안 내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영상 길이를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여드린 이 양식은 제 책 나는 한 달에 1kg만 빼기로 했다의 올해 리뉴얼 버전으로 출간된 시크릿 마인드 다이어트에 실린 다이어리고요. 짠! 4월 말에 재출간했는데 소개를 늦게 좀 해드렸죠. 제가 다른 스케줄 때문에 표지가 상당히 예쁩니다. 우리 편집자님이 디자인해주신 표지입니다. 아무튼 요 책은 요 정도의 다이어트 마인드에 대한 부분과 다이어리 일기 한 달 작성할 수 있는 일기장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일기를 작성하다가 내가 오늘은 나는 고향에 갔다가 입이 터졌다 하면은 앞에 목차 고향에 갔을 때 입이 터진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다시 읽어보고 참고하고 그날 일기를 마무리하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 그리고 나는 오늘 별다른 건 안 했는데 아침에 체중을 확인했다가 그 체중 잰 게 내 식욕을 오르게 했다 하면 또 체중계를 왜 재지 않아야 되는지를 다시 찾아 읽고 또 참고하고 이런 식으로 내 기록 작성하고 마인드에 대한 가이드를 확인하고 이렇게 한 달 동안 꾸준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모두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 책이 없더라도 제 블로그에 가시면 주소는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가시면 이 다이어리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게 이미 올려놨으니까 그거 가득 다운받으셔서 재본한 다음에 작성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록은 기억을 이깁니다. 식사일기를 꾸준히 작성할수록 가짜 식욕과 진짜 배고픔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상승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기록을 잘 하다가 입이 터지거나 조금 무너지고 망했다 싶은 날에는 기록을 방치해 두고 잠시 미뤄두었다가 다시 마음먹은 날, 잘한 날부터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무너진 날에 대한 기록을 방치해버리면 내 무너지는 패턴을 분석하기가 어려워서 그 무너짐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떤 날, 어떤 하루를 보냈든 한 달 동안은 매일매일 꼭 기록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한 달 꾸준히 기록하고 이 변화를 체감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별다른 노력 없이 이게 왜 좋은지 알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작성하게 되실 겁니다. 파이팅!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진이었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안녕. 알람 버튼 부탁해요. 안녕. 안녕.